질문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예, 박용덕입니다. 이름은. 오늘 그리고 암기 프린터를 내드리는데 지난주에 지난달부터 받으신 분들은 29번이 개정 29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걸 꼭 쓰고 싶으면 29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6억 1천만 원 이렇게 바뀌었죠. 어쨌든 29번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지난달부터 하신 분들은.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새로 출력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개정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새로 내드린 거. 그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한두 개 정도 추가된 거 빼고는 29번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페이지, 3페이지 이것들은 시험에 25년 전에 한번 나왔지만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5페이지 법제정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법제정 목적 5페이지 9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정 목적. 자, 그래서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 경제 이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명문으로 규정된 명문. 명문이라는 말은 직접 법 조문의 글자로 있는 그대로 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됐고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사실은 아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나 이런 사람이 중개 업무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따라서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려면 개업 공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법 조문에는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업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법 조문에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시험에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국민경제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보호 X 공공복리 하면 X입니다. 아마 공법에도 건축법까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건축법까지 보면 목적이 공공복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법 1조에. 즉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은 공공복리, 국민재산권보호, 국민경제이바지가 일맥상통한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X입니다. 왜냐하면 명문으로 직접 글자로 있는 걸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9번 나왔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안 나왔던 부분은 이제 말하지 않겠다고요. 시험에 10년 이상 안 나온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 제3절 용의 정의입니다. 제3절 용의 정의. 저는 그냥 2번으로 하겠습니다. 용의 정의라는 것은 이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용어의 정의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대도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대도시라는 용어가 공법하고 세법이 다릅니다. 즉 법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도시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대도시 공장 신청서라면 중과세한다. 여기에서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공법상 대도시지만 세법상 대도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법마다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도로라는 용어가 있는데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각각 다르다. 이를테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다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한다. 따라서 2m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또 건축법에 보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왜 공법을 예를 드냐 하면은 이게 용어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2m 도로가 있고 옆에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가로 세로 각각 10m, 10m입니다. 공법 시험에 그 당시 금폐율은 50%고 용적률은 100%인 경우에 여기에 대지 면적은 얼마인가?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90제곱미터, 80제곱미터. 그 다음에 최대 건축 면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인가? 최대 건축 면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층수는 몇 층인가? 용적률이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을 하는 거죠? 부피 제한하는 게 용적률이고요. 입체적 규제를 하는 게 용적률이고 편면적 규제를 하는 게 금폐율이죠. 또 그럼 공법에서 금폐율 용어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금폐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의 대지 면적은 얼마냐고요? 100제곱미터. 도로 4m 도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로가 2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건축선을 후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후퇴하면 이 후퇴된 만큼 이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몇 미터의 대지 면적이 80, 90, 100 중에서 답은 90이죠. 90제곱미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만들어 줘 가지고 4m를 만드는 게 공정하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철길 하천이 있어서 후퇴할 수 없다 이런 단서가 있으면 반대편으로 다 후퇴해서 4m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m 후퇴를 하게 되니까 9m밖에 안 되니까 9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금폐율이 50%라는 말은 반밖에 못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45제곱미터입니다. 예,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이 지금 90제곱미터고 50%가 되려면 45제곱미터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45제곱미터. 그럼 1층이 45제곱미터인데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 100%면 연면적도 각층 합계가 90제곱미터 돼야 되죠. 그러면 1층이 45제곱미터인데 합계 90제곱미터 되려면 몇 층까지밖에 안 돼요? 2층. 이런 게 공법 시험에 나왔다고. 결국 다 용어 정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거의 다 용어 정의가 있어요. 2조에 용어 정의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법 이야기였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고 있는데 중개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가. 그리고 네이버에 또는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중개를 검색해보면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중개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게 판례가 권리금이라든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리금을 1억 받도록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만약 9천만 원 받아 먹으면 처벌된다 낸다 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라고요. 권리금을 알선하는 건 중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중개행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무등록업자도 권리금 알선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고요. 개업공개사가 알선하고 돈 받아도 역시 상관없습니다.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중개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중개상물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자동차, 중고자동차 알선하고 돈 받는 건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오늘 가장 어려운 게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입니다. 민법도 최고 앞에 법률행위가 어려워요. 이게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또 그 밖의 권리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만약에 공법은 오히려 양은 많지만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공법은 왜냐하면 공법 같으면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다 열거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많지만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내용은 많지 않은데 그냥 그 밖의 권리라고만 돼 있을 뿐 시행령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요. 뭐가 그 밖의 권리인지.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라고요.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그 밖의 권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당권 등,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저당이라는 게 뭐냐면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면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이 경매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이게 왜 이게 형사사건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정치인들이 그 제1금융기관의 대출을 기업체에 수백억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몇 억씩 받아먹었어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비싼 제2금융권 대출 받거나 사채 쓰는 것보다 싼 금리로 제1금융권 대출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커미션을 몇 억 주더라도. 그렇게 대출을 받다가 적발되었는데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로 본 거예요. 중개를 계속 반복하면 중개업이죠. 그 당연히 그분들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입니다.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인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판례라고요. 따라서 이 저당권은 또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은행 대출 알선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역시 중개다. 그래서 우리는 현업에 나가면 제가 옛날에는 0.3% 이상 주는데 요즘은 우리 은행은 0.2% 준다. 어제 강의하니까 누가 그러던데요. 평균 한 0.3% 커미션을 줍니다. 은행에서 융자 알선하면. 그걸 받아먹어도 불법이 아니죠. 중개보수잖아요. 중개니까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대출 상담사들이 10명 이상 옵니다. 찌라시만 돌리고 가요. 말 안 걸고. 말하면 그분들은 하루에 수백 군데 돌리는 것 같아요.
금리 변동이 있다 이런 거 계속 지라시 돌리고 다닌다고요? 그 처음 개업했으면 이제 상담도 할 거예요. 빨리 통장 개설하라고 그래요. 각 은행별로. 통장 개설했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CMS 송금인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 전산센터에서 일괄 송금이 돼요. 그 불법이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거를 남기고. 그래서 그 수수료 대출 상담 수수료 받아 먹어도 그건 중개기 때문에 중개보수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상관없다고요. 무등록업자는 안 되고요. 금전 소비대 잘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당권 등이라고 하면 근저당 담보 가등기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모르는 용어가 이 전부 민법 용어인데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인터넷으로 처음 공부하신 분이라면 좀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환매권이라는 건 뭐냐면 환매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권은 민법에도 환매권이라는 게 있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매권이 있어요. 택지개발 이런 거 한다고 수용했다가 나중에 공사 안 하면 원소유자가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처음에 팔았던 사람이 그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환매특약을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환매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어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이 환매권 뭐 결론은 민법에 자세한 건 나와 있고요. 민법 한 590조 이하에 나와 있는데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고 이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환매권. 예, 등기된 환매권은 대항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도 결론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으니까 환매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환매권은 양도한다면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기출문제 나왔던 게.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유치권 할 때 유치하고 한자가 똑같아요. 유치장에 들어가면 뭐 못 움직이고 철조망 안에 갇혀 있어야 되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면. 그 마찬가지 유치권이라는 거는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에 철조망 안에 가둬놓은 것처럼.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세입자가 집 수리를 했는데 주인이 집 수리비 안 주면 수리비 받을 때까지 꽉 잡고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이에요.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 짓다가 부도난 거 보면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플랑카드 걸어놓은 거 보셨죠? 공사비 못 받으면 공사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권입니다. 이게 이 세 개는 모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이전 양도할 때만 중개상 권리가 됩니다.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성립하죠. 개업공개사가 유치권 성립 설정 중개해줄게 이렇게 알려지는 없다고요. 다만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366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다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의 경매로 이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958년도 민법이 제정되어서 196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1960년에는 외려 건물 가격이 더 비쌌다고 땅 가격보다. 그러니까 몇 푼 안 하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그 건물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고요. 그게 법정지상권이고요. 법정저당권도 역시 민법에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채권에 대해서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정저당권이 그 민법에 있어요. 따라서 법정저당권도 이전이 가능하다. 유치권 그 11회 때 유치권은 중개상 권리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시험에 오였어요. 정답이었는데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결론은 만약에 시험에 혹시라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만 나와도 거의 중개상 권리가 된다라는 취지로 출제됐어요. 최근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립,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상속이나 증여 이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죠. 중개가 상속은 법정 지분에 따라서 상속됩니다. 며칠 전에도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부부가 6개월 살고 이혼했어요. 근데 엄마가 애 키우고 양육비 한 푼도 안 줬어요. 근데 애가 교통사고로 나와 죽었어요. 남편한테 상속이 돼요 안 돼요? 판례는 대법원까지 갔는데 된다. 헌법소원 제기했는데도 된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노인 연세 드신 분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제3자가 누군가가 극진히 모셨다고 그 사람한테 상속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모시고 안 모시고 부양하고 안 하고는 상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부양한 사람한테 더 주고 싶으면 생전에 미리 돈을 주면 되는 거고 증여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되니까 개업공개사가 장남에게 상속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요. 그러나 또 상속받은 전 답은 중개대상물이라고 출제됐어요. 상속받았으면 상속인 소유죠. 상속인이 상속받는 사람,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죠. 상속해 주는 사람이죠. 이 상속세도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상속인이 세금을 내니까.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이것도 또 헷갈린다는 분이 인터넷에 걸어올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권자고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죠. 저당권자는 은행이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 저당권 설정자는 그 담보 잡힌 사람,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가 설정자의 권자가 권리자잖아요. 권리자. 전세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세권자. 전세를 사는 사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를 설정해 준 사람, 채무자예요. 쉽게 말하면 채권자, 채무자로 분류하자면. 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매매면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돈 줬으니까 등기할 권리가 있죠. 매도인은 돈 받았으면 등기해 줘야 되잖아요. 등기 의무자.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면 용어가 헷갈려요. 법률 용어가. 자, 중개가 가장 어려운데 이제 중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이 있고요. 두 번째 중개업. 법조문에는 뭐 공인중개사가 먼저 돼 있는데요. 3호가. 순서를 조금 바꾸고요. 공인중개사 4호가 개업공인중개사 5호가 소속공인중개사 6호가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업. 중개업은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개업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 직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중개는 자격증 따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중개는. 그런데 그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이라는 말은 직업의 줄임말이다. 직업의 줄임말이다.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수를 받지 않고 공짜로 중개를 여러 건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자격자가.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한계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공짜로 등기 신청을 대행해도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로 하면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무등록업자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워요. 공짜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하기 힘들고요. 또 컨설팅하고 하는 거는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건 또 상관없죠. 그래서 공짜로 했다고 하면 처벌 못 받고요. 또 돈 공짜가 아니고 돈 줬다는 게 입증되면 뭐라고 해요?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반복 안 하고 이러면 또 처벌 못 하죠. 또 여러 번 반복한 게 적발되면 뭐라고 하면 돼? 사랑하는 사람이다. 친구다. 이모다. 고모다. 이러면 또 처벌 못해. 특정인이니까. 자, 그래서 약국만 오로지 약국만 중개를 반복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죠?
특정 중개 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고요.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약국만, 모텔만, 학원 건물만, 토지만 해도 중개업이죠. 그런데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애인에게만 하면 중개업 아니라고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 번 하면 반복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번 하면 중개업이고 7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중개 보수,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판례를 보면 3건 중개했는데 한 건당 1,000만 원씩 받았으면 중개업입니다. 3건이면 3,000만 원이면 1년에 연봉이잖아요. 보통 사람. 근데 10건 했는데 한 건당 10,000원밖에 안 받았다면 중개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년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이 법입니다. 저 법 하면 X입니다. 시험에 작년에 28회도 출제되는데요.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X죠? 쉽게 말하면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서 자격증 따와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의사, 제 친구도 미국 미시칸 대학에서 의사 자격증 취득했는데 우리나라 와서 다시 의사 시험 보더라고요. 안 돼요. 미국 거 가지고는 개업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도 미국서 땅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이 안 된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X입니다. 우리 일반인,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전부 다 지금 현업에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 명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당연히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또 우리 뉴스에 부동산 뉴스 나오고 밑에 자막에 보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건 우리 이 법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는 그냥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아무 업무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약 40만 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0만 5천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옛날에는 개업공개사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어감이 좋지 않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업자라고 하면 뭔가 사기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 이렇게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아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구나 이거 느낌상 알 수 있죠.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다시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되죠. 그 등록을 하면 시험에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가령 등록 통지만 받고 아직 등록증을 수령하지는 않았어요. 개업공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등록 신청하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잖아요. 통지는 받고 아직 등록증도 받지 않고 보증가입도 안 하고 인장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 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이냐고 아니냐고요. 등록 통지 받으면 개업공개사이다 아니다? 개업공개사입니다. 왜냐하면
등록 통지를 해준다는 말은 통지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등록번호도 있더라고. 등록됐다고. 등록됐다고 통지해주는 거잖아요. 등록이 됐으니까 개업공개사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등록 신청만 한 상태에서 하면 개업공개사 아니에요. 등록 신청만 했지 아직 등록이 안 됐잖아요. 등록이 됐다고 통지를 통지서가 오면 벌써 이미 등록번호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업공개사라고 무등록이 아니고 그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등록 신청만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고 등록 통지서 받고 그냥 바로 하면 무등록업자는 아니다. 등록 통지서에 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너무 기니까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따지 않고 지금도 적법하게 하고 있는 분들을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안 했는데 한글로 본다고요. 자격증 없으니까 등록을 못하겠죠. 안 했는데 한글로 보니까 이것도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이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죠. 자격 취득 안 하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소위 중개인은 자격증 없어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X죠.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우리 동네말로 하면 직원이고요. 우리 법 15조에서는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용인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일반 국민들이 고용인이라고 하면 고용당한 사람 아니면 고용한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보면. 그래서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 또는 사용자. 근데 우리 법에서는 고용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 고용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입니다. 직원은 고용인입니다. 고용자가 아니고 고용인 또는 사용인. 우리 현업에서는 주로 뭐라고 불러요? 여자분들은 실장, 남자분들은 어리면 나이가 어리면 부장. 저는 상무로 취직했어요. 처음 하자마자 사장이 부장 전무하고 싶으면 전무하라더라고요. 그 전무하면 뭐하고 상무하면 뭐예요? 어차피 이 실장 아니면 뭐 이거 직원인데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한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도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다. 또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즉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뭔지 명확하게 우리 법에 없다고요. 그래서 국토부 6권해석에 중개 업무 뭡니까 물으니까 계약서 작성이나 또는 확인 설명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요한 업무이므로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임원은 법인의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답이 뭘까요? 법인의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둘 다 X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모든이라고 하면 시험에 모든 뿐만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이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은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은 있어요.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자격증 있는 임원만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보조원이니까 작성할 수 없다고요. 자격증 있는 임원만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데 중개업무를 하게 되면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지만 서명 및 날인을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했다면 법에 위반되진 않는다.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을 하라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해석상 개업공개사와 함께 하면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볼 건 없잖아요. 도장 안 찍어도 되는데 한 명 더 찍었다고 해서 일단 도장 찍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못 묻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민법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민법 750조나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보조원한테 개인 재산이 있다면 그래서 도장은 많이 받아놓으면 받아놓을수록 나쁠 거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에 이바지 결국은 국민 재산권 보호의 해석상 목적은 개업공개사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서명 날인 해야 되고 서명 날인 하려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고용인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 해야 되고요. 둘 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옛날 사장들은 이 고용신고를 안 해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는 개업공개사 중에서 1,300여 명만 고용신고돼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거의 다 같이 근무하고 있죠. 그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개업공개사도 하면 4대보험 가입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가입 안 하면, 고용신고 안 하면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4대보험은 4대보험법에 의해서 가입해야 되니까 고용신고 하든 안 하든 해야 돼요. 원칙은. 그럼 만약에 고용신고 안 했다가 몇 년 근무하고 나가면서 역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 3년 동안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 안 했는데요. 이렇게 민원 제기해버리면 안 낸 거, 이때까지 안 낸 거 다 내야 돼, 사장이. 왜냐하면 원천징수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사장한테. 원천징수를 원래대로 하면 반반 내잖아요, 직원하고. 그럼 뭐 원한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역정보를 제공하고 가면은 이때까지 안 냈던 건 다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장 입장에서 보면 월급을 100만 원 주려고 생각했으면 좀 더 적게 주고 4대보험 가입할 건지 물어보면 돼요. 저도 뭐 사장도 해보고 직원도 해봤는데 물어보면 또 싫다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4대보험 다 가입하고 있는데 굳이 나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혼자 살고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지역보험을 하면 더 비싸잖아요. 지역은 뭐 그냥 아무 소득 없다 해도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원하는 사람 있으면 해주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장 되면 웬만하면 가입을 해주는 게 좋고 한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싫다는 걸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서 12페이지까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용어 정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3페이지 중개 대상물 범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